엄마 사주로 봐도 엄마가 보통이 넘는 사주예요. 엄마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그렇게 앉으시면 내가 불편해요. 아, 예, 예. 아유, 엄마도 사주가 예. 보통이 넘는 사주예요. 아, 예. 엄마 사주가. 엄마는 예. 지금 딱 여자로 앉아 있잖아요. 예. 엄마 사주 팔자는 남자 사주 팔자를 갖고 있어요. 아, 예. 엄마 대단해요. 성격도 대단하고, 엄마 기은 기고 아니면 아니고, 아, 네. 엄마 아싸란 데가 있는 사람이야. 맞습니다. 딱 예. 그 내가 딱 그러다가도 내려놔야 될 땐 탁 내려놓을 줄도 알고 딱 남자의 성격을 가졌어. 엄마는 사주가 아, 이렇게 남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오고 살아야 돼. 엄마는 네. 사람 속에서 그렇게 되고 살아야 되는 사주다. 이혼 안 하고 이때까지 잘 산 것도 엄마가 기둥으로 있었기 때문에 살은 거야. 아, 그래서 맨날 티격태격해요. 응, 그죠? 그러기 있기 때문에 살았다고. 아, 어? 네. 아저씨도 내가 봤을 때는 성격은 보통 아닌 걸로 보여. 네. 어? 아저씨도 그죠? 네, 네. 근데 고집이 뭐. 그쵸? 근데 엄마가 이렇게 흔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지구 그래서 이혼 안 하고 그냥 살아왔어. 그죠? 엄마 네. 사주 팔자가 한 가정을 지키기 좀 어려운 사주 팔자예요. 높은 아. 사주라서. 아, 예. 그죠? 네. 남한테 지구는 못 사는 사주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냥 부부관계는 그렇게 해서 이혼 안 하고 이렇게 넘어온 걸로 살아왔다. 네. 엄마가. 그리고 엄마는 일을 계속 해야 된대. 어? 직장 뭐 퇴직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네. 엄마가 그냥 집에서 가만히 놀고 쉬는 사주가 못 돼. 제 성격상 못하고 있어요. 네. 못하고 뭐래도 해야 되고 네. 내가 집에서 직장을 그만둬도 재테크라도 뭐래도 해야 되고 내가 일이라는 걸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엄마는. 아, 네네. 그렇게 해야 되는 사주예요.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세요. 아, 예. 근데 몸이 잘 따라주지 않으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나이가. 몸 관리 하시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엄마 막 여기저기 막 우덕한다고 해도 막 이 힘이 들어서 그러지는 않아. 아, 네. 지금 이제 조금 낮았어요. 네. 예, 예. 그래서 괜찮아요. 일을 하시면은 엄마 안 아파요. 일을 안 하면 엄마 아파요. 네. 맨날 그 희한하게 네. 집에서 좀 쉬면 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매일 병원을 가야 되고 일단은 나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집에 있는 것보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주 팔자가 그래서 그래. 팔자가 사주 팔자가 아, 높은 사주잖아 엄마가 그지 직성도 센 사주고 네네. 어 반무당 네. 선무당 소리 엄마 듣고 살아야 돼 그죠 네. 무당 사주는 아니어도 네. 엄마 사람 딱 보면 촉이 있어서 딱 알아 네. 어 어떻게 되겠다 얘가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위라고 그랬어요 네. 사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엄마 눈에 안 차는 거예요 어, 네. 어? 엄마 눈에 안 차 좀 껄렁껄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네. 그런단 말이야. 근데 딸 자체가 딸도 엄마나 아빠나 성격에 만만치 않은 딸이란 말이에요. 이 딸도 성격이 네. 고집이 네. 어? 고약스럽단 말이야. 네. 한마디로 해서 고약스러워. 네. 자기가 원해서 해야 되는 것만 해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조금 딸은 어떻게 보면 배려심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없어요. 네. 그죠? 남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사주예요. 딸은. 응? 근데 네. 딸이 지금 어떤 인연법을 만나서 이 친구를 만났다 하면 네. 이 두 사람은 헤어지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딸은 사주애가 나란 녹을 먹고 높은 사주를 가져야 되고 여기 남자, 네. 남자는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예요. 아... 어?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고 오지랖을 떨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이 친구는. 어? 근데 그래도 능력은 있어요. 아... 능력 있어요. 이렇게 엄마는 직업이 못 마땅할 수는 있어요. 네. 이 사위가 조금 뭐 딸하고 같은 뭐 공직에 있든 대기업에 있든 뭐 어? 그래도 뭐 아들이 여기 사위가 아예 저기 하는 건 아니잖아. 아 성격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 두 친구는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다. 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응. 결혼한다 소리 해요. 둘이 좋은데 어떡할 거야? 둘이 좋은데 티격도 많아. 여기 두 친구가 네. 티격도 많아. 원체 고집이 딸 고집이 세기 때문에 어? 딸이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강해.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서 그쵸? 또 같이 사귀다가 또 못 사는 건 아닌가 해서 지금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둘이. 그런데 혹시라도 그래서 인연이 없어서 또 찢어지진 않나 그게 걱정스러워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근데 안 그래요. 아, 그래. 티격은 있어. 둘이 다툼은 있다고. 아, 예. 다툼은. 근데 이 딸이
딸이 지금 네. 얘기한 것처럼 배려심 없고 내가 먼저야 되고 내 위주로 가야 되는 딸이야. 네네. 근데 이 누구야 딸보다 남자가 더 사삭스러워. 아, 성격은 좋더라고. 그죠? 네. 더 여시 같다 이 말이야. 이 사이가. 그래서 딸의 눈치를 많이 봐. 이 친구가 눈치를 많이 보고 또 딸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질라 그래. 이 딸은 누구한테 질라고 하는 애가 없어. 얘는 이기려고 하는 근성이 더 강한 애예요. 네. 딸이. 근데 얘 남자한테는 져줘요. 져준다고. 다행이네. 그죠? 그러니까 네. 염분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지금 안 만나고 있다고 칩시다. 어떤 남자가 와서 딸 비율을 다 맞춰주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 딸이니까 알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아휴. 안 되죠. 예. 안 되죠. 그러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 워낙 딸이 좀 까탈스러운 게 있어요. 아주 네, 네. 그러니까 분명하고 정확해야 네, 되고 네, 네. 예, 그런 게 있어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괜찮아. 맞춰가면서 괜찮아. 둘이는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둘이는 같이 산다 소리 나오니까. 아, 네. 괜찮아요. 아, 네. 선생님,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작년 11월 30일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제가 일방적으로 바친 건데, 아직 그쪽에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연락이 아직도 없어요.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교통 전문 변호사가 오빠가 계세요. 그래, 그분을 통해서도 연락을 했는데,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합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 합의가 가능할까, 언제쯤 가능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작년 11월 30일 날 사고 났던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아무 저기가 없이 네, 왔어요? 예. 네. 제가 38일 입원했었거든요. 네. 발목 골절로 인해서. 근데 아직까지 합의를 봐줄 그 보험회사에서 무슨 서류가 빠졌다 뭐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데 제가 교통 전문 변호사한테 서류를 넘겨준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 자꾸 미뤄주고 있어서 이게 언제쯤이나 해결이 될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찾아뵀어요. 이거는 해결될 건데 왜? 이거 너무 질질끌었는데 왜 이렇게 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갈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바로 어떤 상황이 났어야 되는데. 네, 6개월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법적으로 가거나 뭐 소송으로 가거나 그럴 일이 생길까 봐. 관제는 들었어요. 제가 먼저 써놨잖아요. 여기 아, 관제요. 네. 그럼 법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그러면. 아, 그래서. 무조건 관제가 되든 뭐가 됐든. 엄마가 손해볼 거는 없어요. 네. 엄마 손해는 아닌데 조금 그렇잖아. 남을 다치게 해놓고 그러니까요. 다치게 해놓고 말한 자리가 없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네. 환제로 네. 가셔요. 네. 아, 네. 그냥.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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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